아하, 세금 상식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세금 상식 알려주실 건가요? 네, 흔히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업과 창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이제 사업하고 개업하고 그러고 있지만 사업할 때 우리가 항상 어떤 무언가를 계속해서 선택하잖아요. 저 역시도 돌이켜보면 창업할 때 정말 많은 선택을 했던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어디에다 개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직원은 뽑을지 말지, 거기에다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바로 이 시간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고민들에 관한 해답을 저희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창업을 할 때 세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이익도 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김치국 먼저 마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에 대한 고려 미리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 최유 세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업 초창기는 어차피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손실이 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손실이 나면은 당연스럽게 세금이 안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손실만 나겠습니까? 어느 한순간은 분명히 이익이 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이익이 났었을 때 세금에 납부하는 금액의 차이를 창업 전에 이때하는 선택으로 분명히 이제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창업 전에 이러한 고민들을 반드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를 꼭 해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같으세요. 네, 법인 사업자로 창업을 할 것인지,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맞아요. 이 고민 정말 많이들 하시죠. 근데 다들 막연하게 법인은 뭔가 번듯한 회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개인 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쪽에 속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일반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작으면 개인 사업자, 뭐 크면은 법인 사업자, 뭐 직원도 굉장히 많아야 될 것 같고요. 매출력도 굉장히 커야지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1인 법인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인이라고 무조건 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회사에서 얻는 사업적인 신뢰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보다는 주식회사인 법인 사업자랑 사업을 하는 것이 대외적인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법인을 하려면은 매출이 좀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법인이 매출이 큰 법인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요즘에는 작은 법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법인이라고 매출 금액이 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크다고 법인, 작다고 개인, 뭐 매출액이 많다고 법인, 적다고 개인, 이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개인하고 법인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이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법인으로 하느냐 개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세율이 다릅니다. 그 법인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이 2억 원 이하면 9%, 그리고 최대 24%까지 가는데 그 개인 같은 경우는 15%에서 38%까지 가고, 근데 단 그 소득이 1,400만 원 미만이면 6%, 굉장히 저율로 가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되게 적을 때는 그 개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외에는 법인이 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기로는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득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어떤 걸까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전체 매출 아니면 사장님이 가져간 돈 어떤 걸로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우선 간단히 얘기하자면 전체 매출에서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결국 남는 돈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대부분 창업을 한다고 하시면은 연 1,400만 원 이상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 김혜분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외적인 신뢰성과 세율만 따지자면 당연히 법인이 유리합니다. 당연스럽게 법인이 유리하죠. 그런데 매번 법인이 유리하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면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세금을 냅니다.
첫 번째가 법인 운영에 관한 법인세 내실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으로부터 자신이 급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급여에 대한 종합소득세 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면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자신의 급여로 이 법인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아마 월에 한 1,500 이상, 뭐 2,000만 원 받았다고 해볼게요. 물론 이 대표자의 급여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대표자 개인의 급여를 이렇게 많이 받게 되어지면 분명히 근로소득 금액이 이 정도만 되더라도 한 1억 5천은 충분히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 종합소득세율이 35%예요. 그럼 법인이 그렇게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가 없겠죠. 지금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꼭 유리하지 않다는 게 딱 와닿았는데요. 그렇다면 사장님들께서 법인을 가야 되나 개인을 가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고 고민 중이시라면 어떤 기준을 삼고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소비 패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소비 패턴.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한 사업자에서 1억 원에 대한 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자신이 일반적으로 뭐 쓰는 생활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 있죠? 이게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에 대해 이 전부 다 세금이 매겨지는 것, 이게 종합소득세입니다. 6천만 원과 상관없이 1억 원 전부에 대해서 내는 세금 말이죠. 그런데 이 예시를 제가 그대로 법인사업자로 옮겨가 볼까요? 법인사업자 운영할 때 이익이 1억 원 남았습니다. 근데 자신이 정말 써야 될 금액은 6천만 원이에요. 그럼 6천만 원에 대해서만 대표자 급여를 설정하면 됩니다. 자, 1억 원, 6천만 원 차액 발생하죠? 4천만 원. 이 4천만 원을 법인세 세율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 세율 최저 세율이 9%니까요. 이 세율 차이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절세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소비 패턴을 좀 기준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두 번째는 일단 세금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내가 뭐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라든가 아니면 대외적인 신뢰성이라든가 아니면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셔서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창업 전에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간이와 일반입니다. 지금 간이와 일반 딱 말씀해 주시니까 보통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창업을 하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죠. 근데 이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부터 간이와 일반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간이와 일반의 개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일단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직전 연도 매출이라고 하죠. 8천만 원 그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간이과세자가 아닌 자는 또 일반과세자라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8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간이과세자였다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맞는 말인가요? 일단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려면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자가 더 유리하겠죠. 이런 사업자가 어떤 사업자라면 매출액 대비 비용의 비율이 낮다. 그러니까 매출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사업자분들께서는 간이과세자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비용이 적은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간이과세자 중에서도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분들 계시죠? 이분들은 부가가치세 안 내세요. 다만 한 가지 이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간 연 매출 4,800 미만인 간이과세자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실 수가 없어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네, 그 개인과 거래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그 포함되어 있는 내가 이미 냈던 부가가치세를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받지 못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간이과세자, 우리가 말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와는
거래를 꺼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뭐 거래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간이거세자의 경우 4,800만 원 미만 매출이 나오면 부가가치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올해 예를 들어 10월부터 장사를 했는데 월 매출이 막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꿈 같은 얘기죠. 그래서 10월, 11월, 12월 해서 세 달 동안 3,000만 원 이렇게 나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안 나오는 것이 맞나요? 이거는 1년치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아, 역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달 1,000만 원씩 번다고 하면 1년치로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1억 2천을 버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8,000만 원이 넘었죠. 훌쩍 넘죠. 네, 그러면 간이거세자를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매출이 8,000만 원까지 될 줄 모르고 일단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막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8,0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자동적으로 연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거세자에서 일반가세자로 전환이 되고 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간이거세자를 꺼리는 문제 때문에 간이거세자 하기가 싫다 하면 간이거세 포기 신고도 이제 세무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종합해 보니까 간이거세자와 일반가세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네, 선택 기준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선택 기준을 총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매출액 대비 비용 비율이 너무 낮은 사업자분들, 이분들은 간이거세자가 유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과 지역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이거세자선 치더라도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자가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매업이라든가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간이거세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거세자가 되어지는 지역이 따로 있고요. 안 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나 업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 세금계산서로 발급, 즉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지 요것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 매출 중에 어느 한 거래 상대방이 50% 이상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간이거세자인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부가가치세 몇 푼 아끼자고 해서 사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창업 전에 거래 상대방의 세금계산서 발급 뭐 여부 요걸 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입니다. 간이거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해요. 환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업종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수출업이라던가 아니면 사업 초창기 있죠. 매출보다 비용이 많을 때 이럴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간이거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창업 시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낫겠는지, 개인사업자가 낫겠는지, 일반과세자가 낫겠는지, 간이과세자가 낫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답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주변에 계신 세무사님들한테 깊숙하게 상담하시고 올바른 의사결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